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참여받은 이날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 앞에는 조금 주저잡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직 법인 사업자 등록 중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3개월 차 스타트업의 대표인 건데요. 조금 뭐랄까 여기 계신 취재자분 그렇게 잘 보여드릴 타이밍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마이크까지 잡고 돼서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티켓 세팅할 때부터 많이 봤던 분들이시기도 해서 친구들끼리 업계 얘기를 하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샌드위치 맛있게 드시고 오신 우리 은근편이한테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발표하시는 것들 중에서 제가 좀 궁금했던 거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게 그 아시아 각국에서 코퍼레이션 그 인베스트먼트를 리딩했던 분들이 모여서 같이 트랜스팩트라는 투자회사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아시아 각국의 코퍼레이션들이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랄까요, 스타트업에? 뭐 많은 펀드의 그런 큰 회사들이 LP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나라마다 또는 기업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아시아 각국이라고 그러지만 아시아 중에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 중국 3개국에 이제 포커스가 있고요. 기본적인 모델은 아주 크게 보면 국가로 보는기보다는 결국은 이 얼마나 소위 스타트업하고의 콜라보레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실리콘밸리에서 좋은 업체들을 발굴 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투자하고 인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적극성에 따라서 사실 그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본인들이 직접 다 하는 모델이죠. 그 대표적인 그 한국에서는 삼성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계로서는 텐센트나 그 다음에 일본계로서는 소프트뱅크가 대표적인 투자입니다. 즉 워낙 규모도 되고 그 다음에 자국에서 직접 발굴한 좋은 인재들을 실리콘밸리에서 팀을 운영을 하고 워낙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또 업체들이 찾아오는 장점 때문에 굳이 어떤 다른 파트너 없이 직접 할 수 있는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팀을 운영을 하되 그 규모에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이제 보완을 만든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네이버도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있지만 또 여러분들의 펀드에 투자를 함으로써 또 거기로부터 딜플로나 지원을 받고요. 현대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실리콘밸리에 이제 현대 크레이글이라는 전략적 투자 오피스가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출자한 VC들을 통해서 또 딜플로를 받고 예, 그런 두 번째 모델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모델은 아예 현재 있는 실리콘밸리 파트너에 이용을 하는 아웃소싱을 외주를 줄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KT가 그런 경우가 있고 구체적으로 다른 팀이 없지만 뭐 출자하는 그 벤처 캐피탈 뭐 트랜센터를 비롯해서 있고 예,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관심도나 그 어떤 실리콘밸리의 어떤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시는 의지 그다음 협력하려고 하시는 의지는 굉장히 다 높으신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 그냥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그 자체적인 어떤 리소스 배분이라든지 특히 이제 좋은 업체를 앞단에서 발굴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업체가 사업부하고 연결이 돼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뒷단의 리소스를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백엔드에 포커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주셔서 그랬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LP들이 있으셔서요. 네.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칭찬을 미련 세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조금 이따 공격 들어갈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우리 임정욱 센터장님께 약간 대답하시기 그러니까 재미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몸담고 있으신데 뭐 전 정부도 그렇지만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뭐 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창업 지원과 관련된 정부의 드라이브랄까
전문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하잖아요. 근데 원산 현장에서는 아 투자금 얘기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도 꽤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국가위원회에서 활동도 해보시고 하니까 그런 어떤 정부의 의지나 자금이 이렇게 현장에까지 흘러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어디서 어떤 이슈랄까 무스랄까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게 뭐 누군가는 관료주의 때문이다, 뭐 누군가는 뭐 시스템 때문이다, 누군가는 받아줄 스타트업이 없기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좋은 스타트업들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는 하는데요. 안 들으세요. 네, 아쉽게 여기는 것은 그 예산 하던 방식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예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원 프로그램 만들고 이렇게 투여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예전부터 항상 생각하는 건데 그 규제라든지 이런 복잡한 창업자 입장에서 그렇게 사업을 좀 더 크게 이렇게 그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게 사실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직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하나 그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아까 프랑스 이야기가 있지만 저 프랑스에 잠깐 이번에 갔다 오면서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마크롱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런 동안 뭐가 제일 바뀌었냐, 실제로 바뀐 게 있냐 그랬더니 뭐 사실 실질적으로 바뀐 건 없는데 외국에서 바깥에서 우리 프랑스를 보는 그런 그 이미지, 퍼셉션이 완전히 바뀌었다. 프랑스를 갑자기 테크 프렌들리하고 혁신적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사람들의 생각과 분위기를 바꾸고 사실 투자라는 것은 그런 것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만 이제 좀 따라가면 좋겠다라는 얘기여서 저는 사실 한국에 부족한 게 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일종의 attitude, mood 네,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요즘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가 역시 프랑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우리나라랑 굉장히 여러 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은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정부나 프랑스 정부나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른 지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왜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잘 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게 왠지 시장에서 먹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리더님 한석주 리더님 요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한마디로 보면 힘들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기세라고 정리해도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선은 제가 예전에 지금 저 같이 나가는 플레이어 대표님 원래 장관이셨는데 문화부 장관인데 그때 만나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30대 장관이셨는데 너무 말을 거침없이 잘하시고 선장감도 있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분이 원래 디지털부 장관이셨고 지금 디지털 장관을 하고 있는 이제 문희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84년생이에요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 커밍아웃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 밑에 스태프들이 한 10명으로 있는데 제가 많이 알아요 그분들을요. 근데 그분들이 다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고요. 그 문희루 장관이 원래 농산물 유통 플랫폼하는 스타트업을 해서 아주 성공한 스타트업은 아니고요. 소소하게 직접 하시고 네, 약간 정치권에서 좀 약간 인연이 있으신 분인데 그리고 그 밑에 계시는 스태프들은 뭐 말할 것 같고 스타트업이나 뭐 90조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현장감을 갖고 일한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또 그게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가 굉장히 중앙집권적이고 엘리트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단순히 돈을 많이 푼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우선적으로는 좀 많이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현장감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라디셜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래 프랑스가 유명한 게 우버를 불태운 나라예요. 해킹자들이. 네, 그게 굉장히 몇 년 전에 큰 사진에도 나오고 있고 이제 한국보다 시간은 시간이 덜하졌습니다. 그 G7이라는 해킹회사가 있는데 아주 국정기업이고 악명이 높아요. 굉장히 파리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해킹회사인데요. 근데 정부가 이제 계속 택시
업계 편만 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새롭게 스타트업 편만 든 건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까지 법개정이 네 번인가 있었어요. 근데 계속 왔다 갔다 금융실을 마치고 있습니다. 완벽한 정체력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라이셔링 업체에 좀 문을 열어주다가 부작용이 심해지니까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하는 것 같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고요. 현재 지금 아까 한국에서 안타까운 사례가 나왔지만 프랑스에는 로컬 업체 중에서 세 군데 정도가 라이셔링 굉장히 잘하고 그 중에 한 군데가 아까 전기장태 나왔지만 다이너의 장점 많이 인식됐어요. 네, 굉장히 큰 가격, 아주 높은 밸류션이 있었고요. 나머지 두 개의 업체들도 지금 꽤 잘하고 있어요. 물론 모바일 피이긴 한데 저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리너텍 소리 아니거든요. 산등이 충분히 좀 기회가 있는 시장이라서 좀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통성 없는 정보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미국 좀 비자 이슈도 많잖아요. 프랑스는 그걸 좀 너무 이용해가지고 좋은 내국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엔지니어들이나 창업자들에 대한 그런 기자, 외국인들 창업자, 기자들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좀 과학자들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 지금 80명이 있지만 국적이 28개의 국적이에요. 네, 굉장히 다국적으로 되어있는데 그분들 기술하기 정말 쉬워요. 네, 네, 그분들은 다 관련 전공에 PhD 있으신 분들 정말 멋있고요. 네, 굉장히 그런 분들이 잘 되어있고 R&D 같은 경우에는 30% 캐시백을 줘요. 저희가 R&D 비용을 쓴 거에 30%를 3년 뒤에 돌려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재를 유치하는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세금 면에서도 이제 엔젤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 계속 엔젤 투자자들, 그 다음에 초창기 얼리스테이지 VC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넣는다 아니면 뭐 국가적인 사업을 벌는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현장에서 불편을, 투자자 쪽에 불편이 있으면 그걸 들어주고 스타트업 쪽에 불편이 있으면 그걸 들어주고 그 부분을 좀 조율하는 부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정부에서 오늘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실리콘밸리만 주로 많이 가시지 말고 이렇게 프랑스를 한번 가보시면 저희 우리나라랑 좀 뭔가 배치메킹 할 수 있는 분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정숙주 리더님께서는 프랑스에서 훈장 같은 거 나중에 이런 거 하나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스타트업 스피릿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려주시는데요. 네, 재밌게 말씀 잘 들었고요. 신정원 선생님께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는 되게 젊은 친구들이 창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은 사실 더 이상 뭐 정부가 창업을 해라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과열이라는 얘기가 무색하지 않은 그런 시장이고요. 아까 뭐 MIT 출신들 분들이 창업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나라마다 약간 창업을 하는 분들이 주로 택하는 리트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먼저 스타트업에 일하다가 창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있고 뭐랄까 이렇게 큰 그 IT 기업에서 좀 영향을 쌓다가 나오셨을 것 같은 나라도 있고 특정 대학 출신이 굉장히 창업을 많이 하는 나라도 있고 그런데 중국은 어떤가? 아까 KT라고 하는 그 출신들이 창업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셔도 좋고 혹시 다른 어떤 경향이라고 얘기할 만한 루트가 있는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국 창업회에서 이제 창업가들 등단 기준이 한 사실 2, 3년만 해도 이제 다이페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들어온 입지냐 아니면 정말 자업권이라고 해서 자업권 이제 풀풀이라는 것이 이제 밑바닥에서 올라온 중국 현지 입지냐 이렇게 분류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분류가 지금 너무 이제 의미 없어질 정도로 중국 자체적인 인재 수준만으로 창업계가 지금 너무 넘쳐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유학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가장 많은 거는 역시 테크회사 출신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테센트라는 회사들의 성장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 2년 동안 테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주가 상승률이 2배가 넘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미 초대형 기업들이 계속해서 더 초대형 공용화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지켜본 바이두, 알리바바, 테센트 팀들이 직접 팀을 꾸려서 나와가지고 창업을 하고 또 그 안에서도 워낙 성공적인 모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창업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가장 많이 택하는 경우는 이제 중국 테크 기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한동안은 실리콘밸리 아니면 미국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귀국을 해서 창업을 하는 게 굉장히
큰 트렌드인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워낙 생태계가 빠르게 성숙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자체적으로 그런 순환 구조를 만드는 단계까지 중국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 뭐 다시 대표님께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밋밋하게 대답을 해주실 거 그건 아니시죠? 그렇게 하신다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블록체인. 예,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까 뭐 꼭 기대를 한다기보다 그쪽에 많은 이제 영향력이 투입이 되고 있다, 투자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블록체인 내지는 뭐 IOC를 대표되는 코인 생태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의 VC들 또는 뭐 코퍼레이션들이 이쪽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일종의 허세인가, 아니면 보험인가, 아니면 확신인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기도 한데, 어느 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예, 그, 예, 미국 쪽에 그, 블록체인과 ICO 관련된 투자 트렌드는 정말 1년 동안 급격하게 점점 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히려 지난, SEC가 지난 6월 달에서 3월 달에, ICO 관련된 컨선을 의뢰한 이유는, 미국에서는 사실은 ICO가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고, 재밌는 거는, ICO를 성공적으로 마친 업체들이, 생각해보시면 ICO라는 건 파이낸싱 이벤트일 뿐입니다. 펀드레이징 이벤트인데, 사실은 시드 단계에 있는 업체가 시리즈 BC급의 펀드레이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펀드레이징이 그렇게 규모 있게 잘 된다고 하더라도 넥스트 스텝은 결국은 플랫폼이나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스텝은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ICO를 성공적으로 해서 3천만 불 이상의 펀드레이징을 성공적으로 했는데, 이 팀이 Y 컴비네이터에 조인해서 흥목을 진행한 다음에 에퀴티 펀드레이징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충분히 기술이 좋고 개발 능력이 있는데 비즈니스를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벤처 캐피탈로부터 펀딩을 받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Y 컴비네이터에 들어간 그룹 벤처 캐피탈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뭐 굉장히 아까 포인트도 있었지만 ICO 때문에 우리 VC들 앞으로 어떻게 되냐 걱정을 하시지만 근본적으로는 역할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같은 돈을 투자를 하는 거지만 잘 아시는 대로 ICO에 참여하는 거는 ICO는 크라우드펀딩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중에 뭐 밸류애드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워낙 그쪽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인트레스트가 작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공을 들여서 밸류에이터나 시간이나 정성이나 네트워크를 활용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반면에 벤처캐피탈은 어떻게 보면 몰빵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거기에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소위 말해서 make it worth their time 할 정도로 이제 그 밸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똑똑한 ICO 팀들은 양쪽 다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ICO를 통해서 지분 이전 안 되고 많은 투자를 받으면서 벤처 캐피탈한테 갔을 때 우리 3천만 불 그냥 펀딩 받았을 때 밸류에이션 그거보다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높은 밸류로 밸류에이션을 받고 그 벤처 캐피탈로부터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벤처 캐피탈 하는 사람들하고 ICO의 그 생태계가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고 아까 리버스 ICO 말씀하셨지만 이미 벤처 캐피탈로부터 펀딩을 받았는데 ICO로부터 추가 펀딩을 받는 프로젝트 중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추가적인 벤처 캐피탈 펀딩이 어려워서 ICO를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어떤 이유인가요? 그게 뭐 팀이 꼭 나빠서 아니면 시장이 어려워서 아니면 서비스가 어렵다는 거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벤처 캐피탈이 여기에 투자가 들어가서 ROI가 나올까라는 부분에 주저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ICO를 통해서 펀딩 받는 거와 아마추어한테 펀딩을 받는 거가 맞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펀딩을 받고 다시 한번 재기를 확보하는 건 맞지만은 양쪽의 펀딩 소스의 어떤 그 밸류애드를 동일시하는 건 저는 그러면은 블록체인 스타트업, 말 그대로 블록체인 기술에 올인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도 VC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인터넷 투자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쪽에 투자를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스코도 들어갔지, 하고요. 뭐 당연히 네스케이프, 뭐 서치엔진 구글이나 등등. 근데 결국은 그런 쪽의 매칭을 그 하는 인프라스트럭처들이 있습니다. 있고 소위 말하는 탑티어 디시플 분이 있어요. 뭐 그 유니트가 벤처나 리스모르스나 이런 스코어 벤처마크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토큰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래도 에쿠리에 투자하는 훨씬 더 선호를 하고요. 그 중에서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이전에 창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블록체인 했던 사람들은 지금 ICO 안 합니다. 미국에서 ICO 하는 게 번거롭고 나중에 문제 생길 요소가 많아서 에쿠리 파이낸싱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나중에 토큰 발행을 하더라도 그걸로 펀드레이징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에서 보는 프로젝트하고는 성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VC들이 벤처캐피탈들에게 도대체 어떤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블록체인이나 기술을 미팅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아마 모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 임정욱 센터장님께 싶은데 이 요거랑 뭐 꼭 같은 질문은 아닌데요. 청중이신 분들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든가 새로운 영역, 새로운 신성을 강하게 느끼셨던 업체나 아이디어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꼭 뭐 인공지능이나 뭐 그런 게 아니어도 지금 한국 시장에 나와 있는 스타트업들, 한국 스타트업들 정도 요즘 유난히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으시다거나 뭐 특정 기업이어도 괜찮고 분야에도 괜찮고 인사이트를 좀 나눠주시죠. 네, 그 뭐 큰 기업들 중에서는 뭐 지금 다 아는 그런 기업들이 있지만 얼마 전에 그 네이버 디지털보데이에 갔다가 재미있는 그런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봤는데요. 알레시오라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는 뭐냐면 딥러닝을 이용해서 그 아기들 초음파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 뱃속에 있는 그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보면 이게 사실 육각만 보이고 그렇지 얘가 나와서 도대체 어떤 알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정말 수많은 사진들을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분석을 해서 거의 정확하게 예측해놓는 그런 그 기술을 그 개발해서 뭔가 살짝 공포스럽기도 한데요. 아니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딱 그 보여주면 그 부부들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면 거의 다 똑같이 나오는 반응이 대박! 딱 이렇게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창업한 그 김담 대표라는 분이 정말 그 새로운 것, 남이 안 해본 그런 것들을 하려고 부단히도 그런 것들을 찾고 노력을 하고 딥러닝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예, 그 자기 친구들, 자기 배우 다 결혼을 했대요. 예, 친구들이 그걸 보고 자기는 전혀 이게 예쁘지가 않은데 이걸 보고 예쁘다고 하는 걸 보고 여기에서 그럼 내가 진짜 얼굴을 빼내서 한번 보여주마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생활 속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다가 보니까 이런 그 혁신을 좀 시도하는 그런 기업도 있더라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은 스타일인데요. 그 지금 아까 프랑스가 계속 워낙 아까 발표도 잘해주시고 관심이 가긴 한데 이런 질문이 그 아까 대학생들 두 명 중에 한 명은 네.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상당히 뭐 정말 뭐 이런 말이 나올 만한 네. 그런 어떤 트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예,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읽으셨을 것 같은 작품이 하나 있는데 20세기 소년이라는 작품이 다 읽으셨죠? 아, 네, 그죠. 예, 거기에 이제 사진형님이 맨날 볼링의 시대가 언제 다시 올 것인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캔디 같은 경우는 라켓롤의 시대가 언제 올 것인가 얘기하는데 저는 결국 창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라켓롤의 시대가 언제 올 것인가 라는 질문과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은 라켓롤을 하는 게 틀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틀즈나 링스톤 집도 한번 보였다가 매드제프트 계속 있다가 최근에 한국은 통기타 붐이 아이유게를 이뤘다고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라켓롤 하는 사람들이 멋있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다 했을 때 결국은 라켓롤이 성장한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비슷한 이유인 것 같은데 쿨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는 크리테오 이펙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결국 크리테오가 결국 문과단에서 성공을 해서 나스닥 상장까지 가고 굉장히 많은
예, 창업자들 굉장히 많은 부를 얻었거든요. 그 분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인큐베이터를 만들고 있고, 펀드도 만들고 있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그런 뭔가 젊고, 멋진 선배들이 결국 이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꼭 프랑스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모바일 시대가 너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좀 스타트업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iOS 앱 개발자 뽑기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분들 이제 개발자분들 다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전 웹 시대 같은 경우에는 좀 개발자들이 많이 좀 모자랐는데 이게 모바일 시대가 되고 이게 좀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확실히 좀 도구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되면서 그 다음에는 결국은 창의력 싸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느끼는 게 유럽 학생들이 굉장히 좀 창의력이나 도창성 면에서 좀 뛰어난 부분이 많고요. 이게 AI 분야가 특히 심한데 이게 이제 뭐랄까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고 그냥 자기 분야만 기립하는 그런 되게 순수한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어요. 유럽에는 그런 분들이 최근에 이런 스타트업 열기와 사회 평준화 더불어서 직접 예전 같으면은 통신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대기업에 다니던 분들이 좀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굉장히 큰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의 카피캣도 많이 있지만 또 가끔 보면은 좀 뭐 이건 좀 발상이 너무 다른데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정리하자면은 그런 이제 돈과 명예 기본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분위기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래전부터 이제 창업 지원을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의 창업자들은 좀 성공한 다음에도 이렇게 무대에 좀 살아가면 다 도망다니시고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창업자들도 정말 스타일도 멋지고 말씀도 멋지고 비전도 훌륭하신 분들이 마이크 딱 잡고 왜 당신들이 일생에 한번 창업을 안 할 수가 없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는 그렇게 무대에 자주 서기만 하면 하도 와들라는 데도 많고 뭐 내라는 것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처음에 좀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결국 이렇게 좀 숨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마 프랑스에는 지금 굉장히 멋진 젊은 창업자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레전드 캐피탈을 포함해서 중국 VC들이라고 했지만 레전드 캐피탈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몸을 담고 있으신데 또 한국인 그 심사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신데요. 레전드 캐피탈은 아마 다양한 펀드들이 있을 텐데 예, 그 레전드 캐피탈에서 주로 어떤 분야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추면서 요즘 스타트업들을 보고 있는지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어떤 분야 스타트업들에 좀 관심이 많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2015년부터 이제 투자를 좀 해왔었는데 사실 2015년, 16년 그때 초기에 투자할 때만 해도 아무래도 한국이 중국 대비 좀 많이 앞서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소비재 쪽, 특히 화장품 아니면 문화 콘텐츠 쪽, 미디어 앱터라든지 그런 측면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7년 베스킨 글로벌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도 이제 IT 서비스 할 수 있는 기업, 우리나라에 있는 IT 대표 기업이 결국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쪽에 뒤지지 않고 고글로벌 아니면 고아시아로 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싶기도 했고 충분히 그런 잠재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IT 서비스도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아까 뭐 윤정욱 선생님께서도 소개시켜 주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AI 기업 중에서도 AI 유료 쪽을 하고 있는 기업에도 이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이제 중국 진출에 대한 이제 로드맵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런 AI 관련된 인재들 워낙 똑똑하고 촉촉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좋은 팀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점점 기술 쪽으로도 이제 국내 투자를 많이 하고 싶고 이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한 4분 42초. 공통 질문을 한두 개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개 아니고 두 개를 꼭 하고 싶기 때문에 빠르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통념처럼 생각하는 게 있죠. 아, 한국은 시장이 좁다. 한국은 엑시트하기가 너무 힘들고 한국은 대기업들의 지배력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뭐 규제가 좀 굉장히 심하다. 뭐 저희들이 다 그렇다라고 상식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것들인데, 그럼에도 분명히 어떤 회사들은 그것도 또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 시간이 적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이런 얘기도 꽤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어떤 한국 시장에 대한 통념? 이런 것들 중에서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든가, 여기 분명히 틈새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신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 이거는 이렇게 김정호 편집장님께서 그 차례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 것인가요? 준비가 안 돼. 요거 사전에 질문을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발표 때 말씀드렸던 것과 맥락 상통하는 부분인데요. 개념적으로 이제 유니콘이 어떤 그 정의상 나름대로 성공할 수라고 정의가 돼버렸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생각해보시면 한국에도 분명히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창업한 다음에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유니콘이 된 업체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업체들 뭐 사실은 뭐 네이버부터 해서 뭐 게임 업체들 NC라든지 넥슨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뭐 유니콘별로 일상이 되는 뭐 쿠팡이라든지 주는 그런 업체들을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한결같이 그 업체들이 유니콘이 된 배경에는 한국 시장이 촉발을 했기 때문에 유니콘이 된 거고요. 그런 업체들을 뭐 최근에 토스를 비롯해서 이런 데들 배달의 면접들은 한국에서 워낙 독보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캐피탈, 뭐 실리콘밸리의 세코아 캐피탈이라든지 뭐 파이널 그런 거,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캐피탈들이 결국은 한국의 독보적인 유리 업체에 돈을 사는 겁니다. 그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저희가 항상 그 한국 시장에 대한 통념이 한국 시장은 너무 작고 한국에서는 큰 회사 만들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데이터적으로 그거는 반박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뭐 특히 이제 우리 선배님 아티스의 그 한김 선배 김한준 대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객관적으로 경제 규모에 있어서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13위권이 되지만 스타트업이 대상으로 하는 어떤 집약된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그러니까 그 도시형 지역의 소비 성향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좋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시장을 공략한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거기에 따른 유니콘이 돼서 그런 업체들을 찾아오는 그 뭐 소프트뱅크라든지 스퀘어나 세계 최고의 캐피탈들이 몰려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하게 가는 그 방법이 꼭 처음부터 글로벌하게 가서 어렵게 도전을 하는 거가 맞느냐 아니면 한국에서 정말 당당한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서 지역적으로 확대를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투자가 더 가능성이 높고 확률이 높은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는 너무 자학적인 것 같아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 시장을 좁아서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다 우리보다 작거든요. 사실 우리보다 못한 데도 훨씬 더 자신감 있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도 어떻게 더 좋게 얘기를 하니까 외국에서 와서 여기 괜찮은 것 같다 하면서 투자를 하고 뭣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학적이기 때문에 항상 디스카운트를 하죠. 실제 한국에 있는 자산 기업이 훨씬 더 좋은 자본시장에서 밸류를 받을 수가 있는데도 그거를 못하고 그 자학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안 돼 해가지고 나가지는 못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고쳐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른 두 분께 시간 너무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바깥 상황에서 궁금한 게, 그, 네 분이 모두 다 기술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요. 결국은 기술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니콘이 나오자는 게 규제 때문이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솔직히 그 VC들이 모이면, 아, 솔직히 뭐, 첨단 기술 사러 별 투자할 데가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할 때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조금 적은 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 교육, R&D 환경 이런 거랑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되게 코어한 기술은 대학의 연구실 같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나 중국 이런 것들이 뭐 갖고 있는 대학의 교육 시스템 아니면 대학들이 창업에 대해서 창업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어떤 기술이라는 걸 개발해서 내보내는 방식 이런 것들에서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
하여튼 교육과 창업이라는 바운더리에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짧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짜 시간 잘 맞추고 있는데 여튼 제가 짧게 하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북경대나 치화대나 아니면 홍콩과학대 중국 과학기술대학교가 다 좀 그 출신들은 사실 우리나라 분들하고 다르게 졸업하고 특히 이과 출신 같은 경우는 바로 취업하려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과 출신들은 당연히 석사까지는 해야지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정도를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제가 유학을 할 당시에도 많이 느꼈었던 게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업적인 이제 백그라운드를 잘 갖추지 않은 학생들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 실제로 그 중국에서는 특히 치화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운영한 펀드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엔젤이나 뭐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계에서 그 치화대 출신 아니면 그 똑똑한 친구들 있는 팀에다가 정말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자 역할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배경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비에서는 창업하실 때 초창기에는 쉽게 하실 수 있는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벌써 유럽 얘기 들으면은 일본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일본도 가끔씩 막 40년간 한국을 푸시라고 매상 타잖아요. 좀 유럽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요즘에 AI가 확실히 굉장히 좀 이게 기초과학 베이스고 수학적 베이스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전혀 스타트업이나 산업계랑 관련된 무슨 연구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이게 결국 지금 채워드릴게요. 딱 바로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급식이 심해지잖아요. 요거 보시면 되는데 그 주머니에 넣으세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때마다 약간 유행을 한번 하는 그리고 펴져있죠? 잠깐만 펴져있어. 저기 원탁 위에 있는 마이크 그거 키고서 때문에 그 연구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결국 그런 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게 결국 선진국인 것 같고 그게 또 그 나라의 교육적인 저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시간을 살짝 넘겨가면서 내국께서 저 멀리서 오신 내국께서 좋은 경험과 인사이트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